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료기관마다 감염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톨릭계 병원들은 병동 면회와 중국 방문자 출입 제한 등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감지 카메라에 잡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체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겐 문 앞에서 바로 마스크를 나눠줍니다. 병원 곳곳엔 큼지막한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병원 본관과 떨어진 안심진료소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은 병동 면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모를 비롯해 여의도 성모와 은평 성모, 의정부 성모와 부천 성모병원은 입원 환자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상주 보호자 한 명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성모병원은 병동뿐 아니라 병원 내 외래와 휴게 공간에서의 면회도 금지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의료기관들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환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안에 중국을 방문했다면 의료기관 방문을 피하고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먼저 전화해야 합니다. 또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